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됐구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산 기간보다는 외국에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어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1975년인가 76년도 한국에서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 따라가지고 같이 나갔었던 세대입니다. 제가 73년생이니까 아마 3살 때 나갔던 것 같은데, 뭐잘 기억이 잘안 납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제1 중동 건설 때 나갔던 세대인데,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해외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일단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잡았는데, 이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좀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바라볼 때 한국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종합해서 봐야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시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그러한 시각이 존재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북한 문제도 남북 문제로만 바라보려 하지, 더 나아가서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비교적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첨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부동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군사 목적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한 덕택인 것보다는 중국 경제 현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금이 잘안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덕택에 한국에서 진행되던 부동산 투자가 많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국에 들어와서 강남에 집값을 한 2, 3억씩 올린다든가 이런 일을 벌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옥죄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평택 차이나타운 게이트도 뜻대로 잘안 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스톱된 것처럼 더디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이 왜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 제가 군사 전략적인 목적이라고 보느냐? 여기 보시면 세 개 라인이 보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게 중국이 수출과 수입을 할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루트입니다. 이세 개의 루트 중에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루트는 중앙아시아 쪽, 즉 실크로드입니다. 가운데 빨갛게 됩니다. 이 지역을 왜 선호하느냐? 이 지역은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영토를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어디냐? 맨 밑에 파란색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은요, 미국의 공군기지,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이 바닷길을 막아버리면 중국은 바로 죽습니다.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다를 회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크로드 프로젝트예요. 이게 후진타오 때는 서부 대개발이란 말로 표현이 됐었고, 오늘날은 이게 시진핑 때는 일대일로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서 일로는 바닷길입니다. 바닷길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뭐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길이, 시베리아 길이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크로드나 바다, 일대일로죠. 중국이 추진하는 지역에 자신들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려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한 사례인데요. 2015년까지의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는 변합니다. 2016년부터는 부동산 구매보다는 주로 기업 인수 합병 쪽으로 갑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같은 반도체 이런 공장 있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을 가진 공장을 또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비용을 써요. 하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제일 긴게 에너지입니다. 즉 석유하고 가스예요.
아무래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자원 얘기하는데 주로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쓴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인데 그게 바로 운송이에요. 당연하죠. 얻은 석유와 가스, 석탄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바로 이 부동산은 왜냐? 중국에서 아니 그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같은 지역에서 그 물건을 가져올 때 중간중간 배가 정박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박하는 항구를 미국이 만든, 즉 서방 국가가 만든 항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항구와 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거든요. 그래서 땅을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쪽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목적을 하느냐? 여기 보이다시피 지금 이렇게 그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하는 저 선이 바로 제1도련선이라는 데입니다. 이 제1도련선은 지금 중국이 자신들의 바닷길을 지키고자 방어하려는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이는 하얀색 화살표가 바로 항로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다이 똑같은 항로를 이용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바닷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공군과 해군 기지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여기 남주국해에다가는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요 제1도련선 안쪽에 대만, 오키나와 열도 이런 거 보이죠? 저 지역에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중국인들을 대량으로 이민을 보내가지고 중국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쟁하지 않고 저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게 현재 중국의 목적이에요. 그 일환으로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고, 평택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남 여수, 그 다음에 인천 송도, 이런 데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왜? 거기가 한국의 서부 해안이거든요. 1대1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장차 이런 식으로 해안선을 긋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가 된 상태에서 외국 자본과 중국인들이 이렇게 이민이 오게 되면요, 저 지역은 중국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은 육지 쪽으로는 그리지 않았지만은 제주도라든가 전라도 쪽 이런 데 지금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고 있거든요. 충청도도 요즘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데 이 일대를 사고 중국인들을 보내가지고 중국화시키면요, 중국당 됩니다. 왜? 지방 분권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통치하는 건데 우리 독립해가지고 중국에 붙을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붙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게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무력에 의한 방법이죠. 이번에 스페인에서 독립하려던 카탈루니아 독립 못하게 막았죠. 무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무력을 쓸수 있는 정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편인데 독립시켜줘 버리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 분권화 된 이후에. 왜? 외국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영주권도 받고 투표권도 받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못 뽑아요. 그 이외에는 시의원, 구의원, 시장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중앙 권력이 약화되어야만 지방 분권 독립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 약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군 기지 옆에 평택 여기 차이나타운 이렇게 지금 건설하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 그 얘기는 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짓을 한국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미군 기지 또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다 중국 겨냥하는 겁니다. 지금 평택 미군 기지는. 근데 평택 미군 기지 주변에 차이나타운이 왕창 생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은 이 미군 기지 저 주변으로 해갖고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뚝방이 있는데 그 뚝방을 따라서도 지금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그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타운만 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미군 기지에 바싹 붙어가지고 중국인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평택에 그렇게 중국인들 많이 몰려 들어갔을 때 지방 분권이 된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평택시장 투표해 보십시오. 누가 될것 같습니까? 친중파 정치인 아니면 중국인이 됩니다. 앞으로. 왜?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중국계 일본인이 했던 일이 뭡니까? 독립이에요. 말이 독립이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중국에 귀속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제주도의 인구 변화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구가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요거는 2012년도의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인구가 60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 2018년 제주도 인구는 약 67만 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약 5만 4천에서 5만 9천, 즉 10만 가까이, 60만 가까이가 늘어요. 인구 증가예요. 그러니까 약 5만에서 6만 명. 그러니까 한 제주도 인구로 보면 그 당시로 기준하면은 한 10%에 가까운 인구가 요때 증가합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그럼 왜 이때 인구가 증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문뉴스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때가 김태환 도지사 때인데 주민소환 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주민소환 투표가 뭔지 아십니까? 강정 해군기지 못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이게 급증을 합니다. 약 5만 명 가까이의 인구가 그러니까 한국 본토에서 왕창 들어와서 제주도로 주소를 옮겨요. 왜? 투표하려고. 무슨 투표입니까? 미군기지 건 아니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데모하기 위해서. 이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 일은요, 원래 오리지널은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좌파 사람들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좌파 운동을 보고 배워서 한국에서 한 것뿐이에요. 그 외에 또 어떤 일도 발생하느냐? 대마도 문제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대마도 문제 때문에 일본 신문이랑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일본에서는 현재 혐한 분위기가 있는데 가장 심한 데가 대마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인들이 대마도에 땅을 사기 때문이에요. 2008년도에는 일본 국회에서 한국인들하고 중국인들을 부동산 구매 금지법까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인권 문제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은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친중 정권이었죠. 그래서 부결됐지만 그때 당시에 자민당 내부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일본에서 땅을 사나 패턴을 조사했더니 이 본토에서는 중국인들이 사고 대마도에서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어디다 사느냐? 비행장 옆에 미군 기지 혹은 해상 자위대 일본군 기지 옆에 경찰서, 시청, 원자력 발전소, 관공서 등등 지역에다가 땅을 산다는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땅값 안 오르는데 개발도 할수 없고 그런 땅을 수십만 평씩 사는 겁니다. 그랬는데 특이할 점은 자기도 점을 표시했지만 대마도예요. 대마도에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가지고 땅을 산다고 하는데 그 땅을 사는 위치가 전부 다 해상 자위대 기지 주변 아니면 해상 자위대가 보이는 건너편의 무인도성 이런 데를 사는 거예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요. 저땅 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마 개발도 안될 거예요. 개발해봐야 돈 낭비고. 그 땅을 왜 한국인이 삽니까? 사는 데 이유가 있었죠. 바로 제가 여기 써놓은 프로세스입니다. 중국 여자랑 결혼한 한국인, 혹은 중국인과 사업하는 한국인, 혹은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입니다. 5억 이상, 제주 같은 경우는 평착은 15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뭐 기타 등등 자치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년 이상 지나면 투표권까지 받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위장을 해서 대마도에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대마도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겠죠.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유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13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중국의 공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도 이러한 공작에 넘어가지 말고 그 실체를 밝혀서 그러한 공작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야 한미일 군사동맹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계속 떠들었어요. 한국에선 듣지 않아서 일본 쪽에다가 주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크게 막 혐한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에요. 왜? 한국의 민족, 역사 단체, 지도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대마도에서 한국인들이 땅을 사는 문제가 이슈화되자 오히려 더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애국행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뜯이는 한국인들이 대마도에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를 수복하는 것이다. 고로 많은 애국자들도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대마도 땅을 사서 대마도를 점령하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 할까봐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왜? 독도 문제로 싸우는데 대마도 문제까지 싸우게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삐그러뜨리려 가는 거거든요. 이 짓을 중국인들이 공작을 하는데 왜 거기 말려 들어가냐. 설명 다 해줬는데도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니까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한데도. 자, 여기가 바로 그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공군기지입니다. 보시면은 주변에 마을들이 많죠. 원래 이 후텐마 기지 주변에는 일본 마을은 없었어요. 전쟁 끝난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일본도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미군 기지 주변에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큰 마을이 됐고 이제는 미군 기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됐어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를 불편해한 사람들도 있죠. 아무래도. 근데 요럴 때 또 중국 사람들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활주로가 길죠?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는 지점에는 고층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제 고향이 김포공항이라서 잘 압니다. 제가 방화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5층인가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고도 제한 안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키나와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변방 아닙니까? 조그만 관광도시죠. 뭐 제주도 같은. 근데 거기에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중국인 투자자들이 가서 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저 활주로 쪽 근처 땅을 사서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일단 오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 좋아하죠.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저기다 호텔을 짓겠다고 해요. 막 30층, 40층짜리. 그리고서 막 절반을 주겠다고 그러고 막 제안하죠. 좋죠. 이게 웬공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미군기지. 그러니까 미군기지 철수시키면 우리 여기다 사업해가지고 너한테도 돈 줄게.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반미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하나하나 포섭해가지고 반미주의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좌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주도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 네. 이 짓을 하고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위 부동산 투자,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런 공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키나와에서는 두 번의 중국계 일본인이 도지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번하고 저저번이에요. 중국계 일본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근데 왕창 이민을 가서 숫자를 다수를 점유하고 왜? 오키나와는 시골 아닙니까? 고령화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동경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젊은 인구들이 오키나와에 들어와서 인구를 점유하고 투표할 때 걔네들을 뽑는 거예요. 처음엔 친중파 정진을 뽑더니 이제는 아예 중국인을 뽑아버린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치하자. 독립하자. 이 짓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후텐마 미군기지를 이전시키려고 그랬어요.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근데 그 중국계 도지사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건 중국계 도지사는 이 후텐마 미군기지를 철수시키려 했을까요? 철수 안 시키려 했을까요? 철수 안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래야 더 싸우니까. 더 싸우게. 오키나와 주민들하고 후텐마 미군기지 미군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하니까 나는 보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미군기지 좋아. 이러면서 철수하면 안 돼. 반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저기 해놓고 새로 이전하려는 지역, 그 지역의 땅을 중국인들이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보수파리 하면서 미군기지 철수 못하게 묶어놓으면서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의 땅을 중국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잊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작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합니다. 요거는 그때 당시
여기 오키나와 타임즈라 써 있죠? 이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글씨가 2015년이네. 그때인데 해녹곳에서 체포된 한국인 경찰의 송부. 세 명이 그때 잡혔어요. 이거 한국의 인터넷 뉴스 조사해 보니까 안 나오대요. 한국에서는 이 일본인 경찰한테 한국인 평화 시위자들이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 갔는데 왜 보도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보도 안 됐어요, 이게. 물론 일본에서도 중앙신문에 보도가 안 되고 지역신문에만 났습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미군기지 철수예요. 바로 여기 나오죠. 이게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한국 사람 잡혀 들어갔을 때 생명, 평화, 강정마을 써있죠? 해군기지 결사 반대. 저거 제주도 얘기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왜 오키나와에 왜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재밌는 것들이 있죠. 요겁니다. 동영상이 나올 텐데 먼저 보고 갈게요. 皆さん、意見をしたい。ロシアの今、提案しています。沖縄の反基地闘争現場における、いわゆる外国人についての皆さん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現場に入りまして、その活動家の構成比率ってやっぱり見ています。はい、まあ突き飛ばされたり蹴飛ばされたり後ろから蹴られたりもしてますよ私は。そのたんびにね。 そういった中で見てきたのは、まず活動家の6割が沖縄出身の元教員公務員労組関係者が6割、3割が県外からの方々、そして1割が外国人、主に在日韓国人やその他オーストラリア人もアメリカ人もカナダ人もいます。まあそういった中で今回国会で山田博史先生が 質問をしてその中で明らかになったのが41名逮捕者の中で4名が韓国人だったという話。さてじゃあその韓国人現場では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さっきのお笑い沖縄平和運動の中であったように基地の前に来てテコンドーの変な踊りを踊ったりですね、あとこれ今日皆さん現物持ってきてます、お見せします。 이겁니다. 뭐라 써있는지 보이시죠? 이게 2016년이에요. 만들 거예요. 2016년 12월인가 그렇습니다. 탄핵 한창 데모할 때 촛불 집회 그때 당시에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한국의 좌파들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데모하다 오키나와를 가지를 않나?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하다가 왜 갑자기 오키나와를 가서 이런 걸 합니까? 오키나와가 한국 땅인가요? 거기 가서 박근혜 퇴진 이런 거 하면은 퇴진 됩니까? 같이 움직여요, 같이. 광화문에서 걔네들 데모할 때 그 일본의 노조들,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들도 왔었죠? 그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네들 다 빨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만 따라다니면서 이 짓을 합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사해 가면서까지 해요. 이사. 이사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들 때문입니다. 걔들 일 안 해도 월급 나오죠? 그냥. 그런 놀고 먹는 인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루 종일 데모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죄다 짐 써갖고 거기 가요. 그래서 데모해요. 왜? 어차피 월급은 또박또박 회사에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마양 입꼬리 된 거는 대기업들이 걔네들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자금줄을 끊었어야 되는데 자금을 계속 줬기 때문에 이러한 반정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정작 친정부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일단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촛불 광장에서 정교조 선생들이 들고 있던 겁니다. 그게 왜 같은 시간대 오키나와에 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들은 한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그 후텐만 미군기지
철수 데모할 때, 요 당시 촛불 집회할 때, 그 당시에도 거기 가서 참여연대, 진보연대 같은 애들 당 간부들이 저기 가가지고 같이 공주에서 데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담내도 데모한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한편. 그리고 지금 일본 홋카이도에 지금 땅을 사는 것도 중국 화교, 조총련, 우리나라 좌파애들이 가가지고 땅을 사고서 거기다 대규모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농장 같은 거를 건설하고 있어요. 집단 공동체 만들려고. 걔들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애들 우리나라 지원하고 전교조 교육시키고 그 짓 하고 있다고요? 멀리 중앙정부부터 멀리 떨어져 산간지역에다가 애들 그 집단 교육시키면서 계속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미래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우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자, 그리고 부동산을 그렇게 사는 정책이 거기에만 있냐?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카일루아 코나라는 데인데 요 밑에 확대 번역이 코나 국제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데 저 위치가 바로 미군 기지예요. 근데 이 미군 기지에 오른쪽 위에 이거 이게 불이구나. 아, 여기 이 빈 땅 여기다가 중국 회사가 지금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거냐? 중국 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 주변에 차이나타운을 짓던 수법을 쓰다가 최근에는 여기다 태양광 산업을 합니다. 이 태양광 하면 또 우리도 뭔가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연결돼 있는 태양광 산업들 많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사드 미사일 기지가 건설된 성주 마을 있죠? 그 사드 미사일 기지 주변에 산불 한번 난 적 있죠? 예. 네. 거기다가 지금 나무를 심었을까요? 태양광 막았을까요? 태양광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미군 기지 주변에, 우리나라 국군 기지 옆에다 죄다 태양광 심고 있어요. 그거 왜 할까요? 감시입니다. 태양광은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감시 카메라, 도청기,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지금 우리나라 산천 곳곳에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스톱시켰죠. 이거는 완전한 역적 행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바닷길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땅 사서 차이나타운도 짓지만 최근처럼 땅 사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다양한 버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하지 않고 협조자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사업 제휴, 사업 공동투자라는 명목하에 그 상대방 국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매수하자. 합법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돈 받아먹은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중국 논체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서방 국가 쪽에서는 지금 변하고 있죠.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국의 로비를 다녔던 정치인들을 숙청한다든가 말 그대로 적대청산이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규모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서 누가 중국 돈을 받아먹고 매국 행위를 했나를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위기가 변했어요. 특히 호주 같은 데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대규모 조사해서 많이 잘라버렸어요. 미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대일로에 관련된 한국 이런 데 이상한 투자가 된 것들을 다 조사해요.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니 돈도 안 되는데 중국의 사업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적자를 보는 사업인데 여러분 사업하면서 적자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근데 왜 적자가 볼 거를 뻔한 거를 왜 대규모 투자를 했냐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 군사 목적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그 부동산을 산 회사도 주인을 역추적해보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간부입니다. 그것도 고위직에.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위직 간부들하고 얽혀서 그 지역 국가의 정치인들을 매수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전부 다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도 다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야, 이거 해보니까 뭐 전부 다 중국인들이 가져가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메르켈, 마르콩, 메이, 마크롱, 메이, 이게 누구입니까? 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연합의 주요 멤버 국가예요. 예, 지도자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봐야 중국화된다예요. 중국 쪽으로 하고 우리가 왜 해?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니까 우린 하지 않겠어 하고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주변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 이번에 그 뭐죠? 모하마드 마하티르인가? 이름을 좀 헷갈리는데, 네, 마하티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딱 반중 정책 펴고 있죠? 반중 친미하고 있다고요? 안 해, 해가지고. 그래도 말레이시아도 거절했고 스리랑카도 지금 거절했습니다. 네팔도 안 한다 그래요. 네팔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나라죠? 뻑하만 가는 나라. 거기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팔? 거기가 마오이스트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모택통주의자들. 마오이즘에서 주체 사상이 나왔죠? 모택통만 김일성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마오이스트들의 그 근거지가 네팔에 있어요. 왜? 인도 공산화 시키려고. 그 작업하는 데가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네팔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중국이랑 하지 않을래? 왜? 너무 중국 놈들 많이 들어온다 해.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미얀마까지도 안 한다고 합니다. 발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라리 다른 나라는 발을 빼서 그나마라도 다행이지. 우리나라는 발을 더 깊숙이 잡아야 지금 걱정이죠. 그래서 또 볼까요? 원래 중국은 1대1로 해서 한국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최근 들어서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왜? 트럼프가 북한을 아작을 내고 통일을 시키려 하니까 무서워서 북한까지도 중국이 빨대를 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대1로 항로를, 철도를 보면은 이제 북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돈 내놓으라고 또 손짓하죠. 그리고서 또뭐 합니까?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북극 항로로 가는 것까지도 개발하자. 왜? 러시아 꼬시려고.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중국 쪽으로 하고? 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다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2017년, 2018년 대중국 외국인 투자 금액을 보면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투자를 안할 뿐만 아니라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죠? 전에 없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그래프가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역대 정권 최대예요, 최대. 왜 이렇게 중국에 돈을 퍼다 줘? 근데 중국이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이가 제2의 모택통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는데, 독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경제개발 실패하면 그 독재자는 죽습니다. 더구나 시진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정적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나름대로 그쪽 세계에서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칙을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권좌에서 내려오면요, 죽습니다. 암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장기 집권도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은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경제성장을 보통 GDP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밑에 써놓은 것도 같은 거로 써놨는데,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럼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거꾸로 묻고 싶어요. 은행으로부터 제가 1,000억을 빌려서 은행을 만든 다음에 제가 돈을 빌린 은행이랑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돈 빌려준 은행이 이기겠죠. 왜? 자금만 해서 내가 아무리 은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망하니까. 중국의 GDP 경제 성장이 91년도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다 외국 자본 투자예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빌려서 그돈 갖고 흥청망청 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치상으로는 GDP는 성장합니다. 보다시피. 좋게 말하면 투자지 나쁘게 말하면 빚이에요. 빚을 왕창 들여오면 GDP는 올라가요. 쉽게 얘기해요. 중국의 GDP 성장 20%, 30% 이런 경이적인 숫자는요, 미국하고 서방 자본이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을 중국에 넣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중국이 경제 성장한 거예요.
뭐 중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서방 국가에다 반기를 든다? 그럼 감당하죠. 돈 회수해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쓰러집니다. 자, 일단 그 이후에는 중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랑 똑같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다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경제 기반이. 따라서 수출을 해야 그 다음 프로세서가 움직입니다. 수출이 잘 돼야 GDP가 올라요. 수출이 잘 돼서 그거 갖고 월급을 줘야 월급을 많이 받고 국민들이 쓰지요 돈을? 그러면 GDP가 올라가요. 또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이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죠? 그럼 그 세금 가지고 정부가 각종 교량 사업, 뭐 학교 아니면 국가 건설 프로젝트 이런 걸 하니까 GDP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수출이 기반입니다. 근데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GDP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왜? 트럼프가 지적재산권, 그다음 관세, 덤핑 이런 등등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중국의 무역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되면 GDP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항상 GDP는 오릅니다.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르고 있어요. 왜? 통계 조작하는 거예요. 플러스 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르게 만드냐? 바로 정부 지출이에요. 이게 1대1로예요. 하지만 옛날같이 그 1대1로 산업을 중국 내부에서는 안 합니다. 왜냐? 후진타오 때 그 서부 대개발서부터 해가지고 이미 오랫동안 중국 내부 건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중국은요, 이미 내륙 지방까지 인플레이션이 너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살지 않은 고비 사막 같은데, 응? 한 500km를 가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에도 철도를 깔면서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땅값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품이 꼈단 말이에요. 부동산 거품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품 터집니다. 중국 경제가 그나마 유지되는 건 그 거품 때문이에요. 일본이 91년도 무너질 때 거품 붕괴였지 않습니까? 중국은 버텨야 돼요. 그래서 거품 경제가 폭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국내 건설을 통한 GDP 성장의 효과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이 땅에다 하죠. 그게 1대1이에요. 중국 땅 바깥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데 땅을 사고 철도 깔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죠. 왜? 그 국가들도 워낙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양의 외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살지는 못하는데 괜히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중국의 딜레마예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해외에서 그런 철도 산업이나 고속도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수출이 안 됩니다. 왜? 중국이 그 지역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먹이고 매수해가지고 철도나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 원자재는 다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 건설회사의 인력, 중국 건설회사가 만드는 세멘트, 뭐 아스팔트, 타르 등등 모든 건축 원자재를 중국에서 사서 쓰거든요. 왜? 수출을 만드는 거예요. 수출을. 그렇게 수출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GDP가 성장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 하는 그레이트 게임 때문입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다섯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중동, 파키스탄, 남중국해, 한반도입니다. 다섯 군데예요. 이 다섯 군데 중에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중동 지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끝났어요. 마무리가 끝났다는 건 그 지역에 평화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러시아랑 미국이랑 내부적으로 합의가 끝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즉 시리아 내전이라는 게 있죠.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지만 이 시리아 내전을 러시아랑 미국이 합의 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시리아가 계속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은 이스라엘의 안보는 위험해집니다. 제가 거꾸로 다시 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요게 불과 1년인가 2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했어요. 물론 지금은 최근에 또 터키가 또
좀 말썽을 피우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등등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던 나라였는데 하나하나 변합니다. 이집트도 모하마드 대통령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압둘 파타 흐시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많은 반이스라엘 왕세자들 죄다 행방불명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왕권 포기 각서 쓰고 벌금 왕창 맞고 쫓겨났죠. 그리고 친미적 성향을 가졌던 32살의 그 살만 왕세자가 지금 됐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왕세자가 됩니다. 친이스라엘 정권이 생겼어요. 시리아 마찬가지죠.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견제했는데 갑자기 내전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이스라엘 쪽을 공격해야 되는데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지금 반란이라서 반란 진압하려고 군대가 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안보는 확보됐죠. 즉 제가 정리가 됐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안정화됐다는 소리예요. 시리아 내전은 알게 뭡니까? 내전이 나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왜? 계속 시끄러워야 중국이 건설하고자 하는 일대일로가 통과 못할 테니까. 바로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터키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여기에 누가 삽니까? 쿠르드족이 삽니다.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금 누가 지원하죠? 미국이에요. 왜? 일대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시리아 내전은 안 끝납니다. 시리아 내전이 안 끝나는 게 러시아한테는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익입니다. 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쿠르드족 자치 독립 운동에 의해서 러시아는 많은 무기를 팔 수가 있어요. 아, 물론 미국도 팔수 있어요. 서로 좋아요. 윈윈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일대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철도가 건설이 안 돼요. 왜? 전쟁 지역이니까. 그럼 중국은 일대로 건설 프로젝트 실패하는 거고 중국의 GDP는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국제유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 중동 정세가 불어나니까. 여기서 러시아랑 미국이 진짜로 한맘 한뜻으로 친구가 된다면 국제유가는 100불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에요. 아직 러시아랑 미국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는 합의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찌그락찌그락 갈등은 하지만 전체적인 청사진은 대중국 견제라는 것은 같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안한 북극 항로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안 해, 그러고. 자, 이렇게.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국가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GDP 공식 보여드릴 때 정부 지출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정부 예산이에요. 근데 GDP를 올리겠다고 정부가 한없이 예산을 쓸 수는 없죠? 왜? 국민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일정 금액 이상 못 씁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일대일로 같은 경우도 100km의 철도를 깔때 100만 달러가 든다 칩시다.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짰을 거예요. 근데 저 지역이 분쟁 지역화되면은 100km를 깔수 있을까요? 전쟁이 났는데 못 깔아요. 일단 무서워서 총에 맞아 죽기 싫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설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어떤 노동자도 저기에 가서 일하려 안 해요. 왜? 총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원래 철도 건설하다가 중국 노동자들이 총 맞아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안 돼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건설 가격 올라가면 중국 정부 예산 갖고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근에 100km 깔게 50km 깔리거나 10km로 깔리는 거예요. 덜 깔리면 어떻게 되죠?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세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걸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게 되는 거죠? 건설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GDP는 떨어지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또 동영상인데 북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시리아를 같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시리아 내전을 갑자기 왜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아, tonigh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to Israel specifically. Every single slide that I put up here tonight is going to be relevant to the security of Israel. Now, we all know that the United States finds North Korea to be an extreme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s that of our ally, South Korea. South Korea too. That of our ally, Israel. So,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are finally starting to talk about in a serious way in the United States. And everything that I will tell you has been confirmed. And I'd be happy to talk about my sources if you have questions on that. Anyway, the plutonium weaponization program in North Korea has been confirmed since 1994 when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ich when I was at DIA, we called the Cheese Intelligence Agency, confirmed in 1994 that North Korea had at least two plutonium weapons. Interesting stuff. How about chemical weapons programs? If anybody gets bored, raise your hand. I'll start tap dancing on the side. North Korea has probably the best developed chemical weapons program among the Arab states. It's more developed than the Syrian chemical weapons program. It's more developed than the Iranian chemical weapons program. How do I know that? Because they help both those countries develop their chemical weapons programs. They have tested these chemical weapons on human subjects in North Korea. So if you're somebody who's a prisoner, your family's fallen out of favor, these have been tested on human subjects in North Korea. Way back, like 15 years ago when I was an analyst at DIA, the North Koreans used to go out to Syria every year and do an exercise with the Syrians. 15년 전이랍니다. 잘 보십시오. We put on a whole floppy suit that makes you sweat a lot and you put the mask on and all that stuff. They did exercises with live chemical weapons going way back into the late 1990s with the Syrians. And why is it so easy for them to do that? Does anybody know why that is? Anyone? Bueller? Money. Huh? Money. Well, that's partially correct. Because most of those shipments go through China first. And China lets the North Koreans, or at least they have up till now, pretty much do whatever they want with those shipments. North Korea, everybody hear about the UN sanctions that just happened a couple days ago regarding North Korea? You know why those probably aren't going to work as well as we'd like them to? China. Yes, because China has, since the very beginning, since we started putting sanctions on them, always gone out of their way to water those sanctions down. Then once the sanctions are actually implemented, they just don't enforce them. China has a border of 870 miles with North Korea. China does not want U.S. forces on the mainland of Asia on their border. Remember, U.S. forces are in South Korea right now. So China, it is to China's national security interest to ensure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exist as a nation state and act as a buffer between them.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미 옛날부터 이미 이스라엘, 미국은 시리아하고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한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저기 나왔죠? 미국이 15년 전에 시리아를 폭격한 적이 있다. 이게 저번에 여러분의 신문에서 봤던 이스라엘이 15년 전 시리아 기지를 폭격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미국도 같이 했네. 이스라엘만 한 거 아니네요. 왜?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에 왔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앞으로 결론 부분인데 이제 곧 북한 문제,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동 문제를 신경 안 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중동 문제 신경 안 씁니다. 비핵화를 하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이를 만날까 말까 갖고도 막 왈가왈부 말이 많죠. 그러면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나라 우파 언론들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뭐 배신자라는 등, 뭐 잘하고 있다는 등.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 문제는 중동하고 같이 물려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거는 시리아의 비핵화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가 완벽히 안 되면 시리아도 비핵화가 완벽히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이스라엘이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 평화협정을 매진한다. 즉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의 핵탄두만 제거하고 일단 평화협정 맺으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이스라엘 로비하면 돼요. 왜? 북한에 남아있는 단거리 핵탄두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리는 거예요. 경제 제재가 풀린다는 소리는 뭐냐? 이제 북한이 마음대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핵무기 수출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북한이 언제는 금지 안 됐을 때도 안 했나요? 못하게 해도 했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됐을 때 단거리 핵탄두가 중동에 가게 되면 즉 시리아에 가게 되면 누가 위험해질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정가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히 김정일이랑 손잡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먼저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은 금방 돼요. 왜? 안보랑 직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 안 하면 야당이라도 이 부분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요. 이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용하면 미국 내 정제기에는 유태인들을 움직여버릴 수 있어요. 유태인 움직이면 트럼프 그렇게 못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크로드 지역은요. 온갖 분쟁이 발생해서 중국 일대일로 실패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돈을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계속 일대일로에 돈 쏟아부으려고 그러죠. 한 40조씩 못 집어넣게 돼요. 왜? 늦는 순간 날아가는 돈이에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요. 미군 기지 철수해 쓰세요. 전 그 말하고 싶어요. 우리 좌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군 기지 철수할 때 40조 돈 되면서요. 차라리 거기다 쓰지 그래. 응? 대짝 있으면. 아니면 주한미군기지 주둔비를 40년 동안 우리가 내던가. 왜? 1조만 더 내면 100%니까. 응?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다 회사 아무런 이득이 없는 외교.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리석은 짓 하는 게 뭐냐. 바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남북통일 다 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남북통일 되면 뭐 시베리아로 철도가 뚫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뚫어요? 응? 여러분 그 저도 조금 옛날 세대라는 건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옆 동네 갈 때 그 옆 동네 깡패들이 길 가로막고 야 통행세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좀 안 좋은 동네래가지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철도를 뚫어요. 누구 마음대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뚫고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운송비가 싸져갖고 뭐 절감 효과가 있다? 그건 계산기 두들길 때 얘기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왜? 미국의 이해관계, 즉 패권국계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에는 바로 돈이 있어요. 다 돈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제조국가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금융국가이면서 군산복합체 국가입니다. 옛날같이 뭐 미제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력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기축통화예요.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누가 근대 공업국가가 돼서 물건을 많이 팔던 어차피 거래할 때 달러였어요. 거기서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수료예요. 고정수입이죠. 고정수입. 완전히. 또 뭐가 있습니까? 국제원자재 시장이에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뉴욕이나 런던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원을 생산한 러시아조차도 꼼짝 못해요. 아프리카의 자원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반드시 원자재 시장, 선물거래 시장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또 받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무역 항구예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바닷길. 거기에 이제 가서 뭐 배가 정박해서 기름도 넣고 뭐 보험도 들고 막 여러 가지를 하죠. 이 모든 이권관계가 다 얽혀 있다고요. 이거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왜? 그 고정 수입이 현지의 막대한 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미국 요식 업계에 50% 70%를 장악해도 미국은 뭐라 안 합니다. 오히려 박수 쳐주고 더 좋아해요. 더 많이 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현대 자동차를 많이 미국에 팔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즉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구를 개척하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선물시장을 통하지 않고 석유를 수입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달러를 안 쓰고 유로화라든가 위엔화로 결제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철퇴가 날라옵니다. 그때는. 왜? 미국의 근간이 되는, 힘의 근간이 되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고정수입, 이 돈을 여러분들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단 1%의 자주적인 노선을 선택하려 해도 안 돼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0.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아요. 100%만 지배하지 않는다면 80%를 미국의 뭐 소비장을 장악해도 놔둬요, 그거는. 왜? 어차피 또 주식도 또 미국인들이 사지 않습니까? 삼성 주식 60%에서 70%가 외국 자본이죠? 돈 벌어요. 내둔다고요. 상관없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파이프라인을,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서방 패권국가의 이권관계가 안 들어가게 디자인한다? 그거는 안 되죠. 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저렇게 중앙아시아에 가스파이프를 만들었어요. 요 시점에 두 대통령이 다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려 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은 러시아권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아트라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아트라우에 저 미국 기자 생겨요. 요 바로 요 지역이에요. 여기. 여기 아트라우. 뭔가 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파이프라인이. 그 얘기는 전략적으로 요 중지라는 소리예요. 중국, 러시아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지금 미군 기지를 건설해요. 그리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을 가는 밀스루트. 저 지역에도 지금 미군 기지가 지금 깔릴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북한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당할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번 트럼프 정권은 역대 어떤 미국 정권보다도 강력하게 북한을 옥죄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완전히 막아버렸고 육지길도 막아버렸어요. 북한 지금 내가 봤을 때 굶어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오바마 정권도 육지길은 풀어줬어요. 막았어요. 이거 막아놓고 중국이 도우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을 조져버립니다. 그 중국도 무서워서 북한 못 도와줘요. 북한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또 풍계리 지진, 이렇게 아홉 번의 진원지 영미대 자연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심해요. 이거 정말 자연지진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였죠?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15년 전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공격했단 말 안 했습니다. 15년 뒤에 공개했어요. 내가 그때 너희들 때렸다라고. 시리아는 그때도 공개 안 했어요. 왜? 맞은 놈이니까. 때린 놈이 공개한 거예요. 지금 풍계리에서 이번에 핵폐기 쇼 했었죠? 쇼입니다, 그거. 왠지 아세요? 핵폐기를 하는데 왜 이 방호복도 안 입고 보호막 있는 옷도 안 입고, 그리고 핵실험장은요, 고열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흙이라든가 바위가 녹았다 굳으면은요, 유리질화됩니다. 핵실험장 주변의 물질도 다 유리처럼 바짝바짝 빛나요. 유리에 유리. 여러분, 유리에다 폭탄 터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파편인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뾰족한 유리 파편들이 날아다닌다고요. 근데 그 지금 거리에다 보호막도 없이 그냥 뻥 터뜨린다고요? 기자들 보고 사진 찍으라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아, 이거 가짜네. 라는 게 닦고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문 지진이에요. 근데 볼까요? 이게 시리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에 사용. 밑에 규모 보이죠? 진도. 매우 강력해. 해당 지역에서 리터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현재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진원지 0m의 진도 2.6의 미사일 폭격입니다. 시리아 지하 갱도를 북한 기술자들이 뚫어놨어요. 핵개발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애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때 발생한 진도가 보통 2.5, 2.6이에요. 근데 어때요? 왠지 똑같죠? 같은 지역에서 진원지 0m에 2.5에서 2.6의 진도가 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없어요,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아홉 번이나 난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한 게 아니라 핵 폐기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쓸 수 없는 시설이니까 폐기한다고 쇼한 거지. 이미 끝난 거니까. 다 망가질 때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요거 뭐냐면은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있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국제유가 떨어지면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더 나쁜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갈 거예요. 달러 인덱스란 건 뭐냐면 달러 대비 외환이에요. 달러 대비 뭐 영국의 파운드,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뭐 프랑스 프랑 등등 여러 선진국들 돈과 비교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의 가치다예요. 인덱스가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높다예요. 달러의 가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 중국, 뭐 독일 이런 나라에서 달러가 줄어들면 됩니다. 금리 인상하면 달러 줄어들겠죠.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달러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은 다 달러가 적어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다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관세 장벽을 치고 있어요. 관세 장벽을 치면 누가 손해볼까요? 유럽 국가들도 있지만 제조업 국가들의 손을 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 나라들이 손을 봐요. 근데 사실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이 보이는 지역은 어디예요? 동북아시아예요. 제조업 국가들. 즉 미국이 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모든 정책은 어디를 경향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반중침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 편이 하는 순간 철퇴를 맞는 거예요. 나는 미국 편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맞죠. 덜 맞거나.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돈이 빠져나가고 안 나가고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미국 투자자들이 야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냅둬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금리 올리고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도 외국 자본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인데 지켜야지. 나중에 중국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한국을 전진 기준으로 삼아서 진출해야 되니까 한국 경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미라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는 거죠. 지금의 현상이죠. 그리고 중국에 붙는다. 더 최악이죠. 왜? 이 모든 일련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의 목숨은 중국의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김정은은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김정은이 사라지고 북한 체제 붕괴되면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김정은 목숨은 유지가 될 거예요. 왜? 북한 때문에 주한미군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핵개발 때문에 저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명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반중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자꾸 지금처럼 이번에 뭐 LCD, 뭐 OLED 기술 또 중국에 퍼준다고 하는데 중국에 기술 퍼주고 첨단 기술 갖다 주고 삼성 반도체 설계도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러한 매국 행위를 해서 중국에 숨통을 자꾸 열어주면은 북한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거하는 작업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협조 안 하고 있죠.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여버립니다. 한국은 더 쉬워요.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반중친미를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도 시진핑이가 뒤에서 방해하면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 반중침이라던가 어떻게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6.25 때 우리가 경제 성장한 거는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할 때 우리가 미국 편을 안 들어주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